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집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소중한 반려동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바로 강아지 번역기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새뼈. 네, 이게 물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저희 애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건전지를 넣고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여기 조수 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립하실래요? 일단 하기 싫은 것 같죠? 일단 밤토리 보내드리고요. 자, 갈게요. 개의 이름, 귀찮으니까 A로. 밤토리 생일은 4월 8일. 밤토리 생일 다 돼가네. 네, 이렇게 보시면 알림, 음성 번역, 뭐 동작 번역 이런 게 있는데, 오늘 해볼 거는 음성 번역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눌리면, 그 전에 이 전원 버튼, 이거 얘가 인식기거든요. 이거를 달아줘야 돼요.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실험 도우미 햇빛이 목에 채워주고요. 뭐해 너희. 자, 이렇게 걸어주면 생각보다 귀여워. 이게 걸어주면 이제 걸어주고 나서 강아지가 짖으면 됩니다. 태표라 짖어 하면 절대 안 짖겠죠. 이렇게 음성 번역을 눌러주고 나서 기다리면 번역을 해요. 약간은 짖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행동을 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혀볼까요? 이렇게 안되겠다. 차량을 한번 끼워보세요. 한번 끼워보세요. 저기 밑 이 소리도 말로 안 되는데 계속 돼버렸어. 맞아 이게? 맞으니까. 햇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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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뭔가 해석했어. 안절부절. 새별이가 입으로 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조금만 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거냐 너 쎄.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내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울 거냐 너 쎄냐. 새별아, 밤토리 말할 자신 됐어? 말할 자신 있어 이제? 너 산책하는 줄 알고 지금 이러지. 아이고 내가 안 하는 거 됐지? 밤토리 갑자기 열받는데 목도리, 뭐 이 목도리 채워서 열받는가 봐 지금. 미안해 남들아. 밤토리 열받았어? 밤토리 앙해 앙. 뭔가 소심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목소리를 받아들였대. 너 놀고 싶다는데? 아, 간식 주는 것보다 더 놀고 싶어 우리 밤토리. 밤토리 갈 거야. 밤토리 갈 거야. 가자 밤토리. 느낌이 안 좋대. 느낌이 안 좋아. 아니 산책 가자는데 왜 느낌이 안 좋아? 이게 느낌이 안 좋다는 뜻이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세다니까. 내가 더 세다. 누구한테 세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권투라 너가 더 세? 어? 권투리 이리 와. 권투라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아빠 갈 거야. 권투리 갈 거야. 네, 저희 이렇게 바라지 번역제를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기계인데 재밌는 경험을 또 해주는 그런 기계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리가 혹시 촬영맨 평소에 저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강아지 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해주세요. 왈왈 해보세요. 뭐? 뭔가 쑤시라고 했어요. 과연 촬영민은 평소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 보지 마세요. 저만 볼 때. 덤벼라! 저한테 정말 호전적인, 호전적인.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반응 갖고 계셨군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해주세요.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평소에 저에 대한 갖고 있던 마음이란 거겠죠. 약간 좀. 자, 이제는 제가 촬영면에 대해 갖고 있는 말입니다. 월. 과연 뭐라고 했지? 잘 지내지? 우와! 알겠어?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도 너는 덤벼라. 나는 싸우지만. 우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의 속마음입니다. 이렇게 촬영면의 이미지는 과격한 남자가 되어 있고요. 저의 이미지는 착한 남자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